130cm의 보자기를 준비했습니다. 원하는 길이만큼 잡아서 묶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번 돌려서 원형을 만들어주시고 손가락 두 개로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잡아주세요. 네 모퉁이를 모두 맞춰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네 귀퉁이가 있죠? 손잡이 만들어줄 거예요. 두 귀를 살짝 잡아서 저는 한 5cm 정도 여유 줄게요. 이번에는 두 개를 같이 묶어줍니다. 이렇게 포인트 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묶게 된다면 어깨에 흘렀을 때 풀리기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묶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. 보자기를 이용한 보자기 가방 완성되었습니다.